읽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다섯 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늘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 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엑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그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같이 읽습니다.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예, 두려움에 골짜기를 지나 영이신 하나님께 오늘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또 사무엘상의 큐티 본문을 따라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의 조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전체를 같이 한번 되새겨 볼까요? 여러분 기억이 나시나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은 첫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둘째 하나님의 영을 통해, 셋째 관계를 넘어서, 넷째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섯째 절망과 낙심을 넘어, 여섯 번째 두려움의 골짜기를 지나 영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예.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주제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내가 왜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깨달음과 결단을 적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숙제입니다. 오늘 묵상 나눌 때에 이 부분을 짧게 적어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여러분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는지 알게 되리라 믿습니다. 두려움의 골짜기를 지나 다윗은 오늘 말씀에서 이제 요나단과 헤어지고 나서 그는 본격적인 도피의 길을 떠납니다.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우리 인생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고 내가 가는 것은 다릅니다. 누가 주사를 맞았대더라. 근데 내 살에 주사바늘이 꽂힐 때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수술을 받았대더라. 그런데 내가 마취 주사를 맞을 때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누구나 여자의 일생, 아이를 낳고 해산의 수고를 하면 우리 어머니도 할머니도 그리고 우리 언니도 내 친구도 다 겪었던 일을 내가 겪지만 그것은
전혀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고 그리고 낯설은 위기의 상황입니다. 가보지 않은 길 중에서 제일 힘든 것은 두려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길을 가는 것은 외롭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말씀에서 보면 깊은 외로움이 느껴집니다. 그는 어디로 갈까 발걸음을 둘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되는 대로 갑니다. 되는 대로 가고 두려움에 차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큰 손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이고 또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그릇은 그만큼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면초가가 되었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또 그래서 그는 외롭기 때문에 그는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데 그는 노브로 갑니다. 왜 노브로 갔을까? 그의 마음속에 사울왕과 뭔가 마음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 사울왕의 현재의 그런 행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올곧은 사람, 의로운 사람 누가 있을까? 그에게 가서 마음을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런 사람이었고요. 지금은 누가 그럴지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아마 그의 발길이 닿는 곳에 그의 마음이 가는 곳으로 그냥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게 됩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을 보더니 떨며 영접했다고 얘기합니다. 두 가지 의미일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고 또 사울 왕의 사위이고 골리앗을 쳐 죽인 사람 그래서 떨었을까? 그렇다면 의인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함량 미달이죠. 두 번째 의미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이야기 그게 소문이 안 났을까요? 저희가 그 사극을 보면 옛날에는 인터넷도 없고 까똑하시옹 까똑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소문이 굉장히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 SNS를 전부 다 입하고 귀로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소문이 굉장히 빨랐습니다. 옛날을 살아보지 않고 어떻게 아느냐? 아마 여러분의 어린 시절이나 저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도 알 수 있어요. 소문이 훨씬 빨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서울에서 혹은 한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저 제주도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쪽 남쪽까지 금방 북쪽까지 소문이 금방 나는 것입니다. 당나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도 금방 소문이 나고요. 소문이 잘 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그만큼 입소문이 부지런하기 때문입니다. 또 발품이 빠르기 때문이에요.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가 알려지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사울이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 했었다는 이야기 금방 소문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아히멜렉은 그래서 떨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다윗을 내가 맞이하느냐 맞이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아마 자기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히멜렉은 또 한 명의 숨은 의인입니다. 죄에 아쉽게 희생당한 의로운 사람, 의로운 피 중에 하나인 거죠. 그는 다윗을 영접하면서 그렇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는가? 그렇게 묻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힘을 발휘했고 대단한 용기를 보였지만 그게 자신의 용기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입증해 줍니다. 거짓말을 하거든요. 아시멜렉 앞에서. 그 거짓말은 또 두 가지일 거예요. 사람은 왜 거짓말할까요? 우리 아이들은 자라면서 왜 거짓말할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악해서가 아니고 상황이 두려워서입니다. 상황이 두려워서 이 두려운 상황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조금 이 완화시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화이트 라이,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도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왕에게 쫓기고 왕이 나를 죽이려 해요. 그래서 나를 보여주면 당신도 위험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거죠. 당신은 그냥 모른 걸로 해주세요. 그게 당신에게도 유익할 거예요. 아마 그런 의미도 들어있을 것 같습니다. 왕이 내게 어떤 미션을 주었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알리지 말라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지금 잠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소년들, 즉 나의 휘하들은 다른 곳에다가 지금 숨겨두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 치고는 되게 행색이 초라하고 배가 고파 보이죠. 그러면서 아시멜렉에게 하는 게 혹시 수중에 먹을 거 좀 있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 정도면 다 뽀록난 거죠. 상황이 어떤지 왕의 밀명을 수행하는 사람이 행색이 초라하고 손에 먹을 것 있어요? 라고 물어보진 않겠죠. 그것도 먹을 것을 뭐 한 박스라든지 그게 아니고 다윗이 좋아하는 숫자는 뭐죠? 다섯이죠. 물맷돌 다섯 개. 왜 떡도 다섯 개인지. 그래서 성경 주석가들이 물었어요. 왜 떡이 다섯 덩이일까? 아무리 봐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는 알겠어요. 좋아하는 숫자가 다섯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한데. 성경 주석한 분들이 그런 범생이 출신이라 모르는 것 같아요. 떡이 수중에 내가 있을 리가 있습니까? 제사장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한 떡, 즉 성소에 진설병으로 올려놓는 그 떡은 있는데 이것은 정결하게 제사장이나 또 정결하게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만이 먹을 수 있는 거다. 만약에 당신과 당신의 병사들이 만약에 여자를 가까이 했거나 그래서 부정하다 그러면 이 떡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아니 지금 도망 다니는데 무슨 여자를 가까이 해. 그래서 아 그럴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우리 그릇이 하나님 앞에 성결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거룩한 떡 진설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 이 얘기를 다 듣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사울의 목자장이라고 얘기하는 에돔 사람 도엑입니다. 그는 왕의 정보원이고 첩보원입니다. 중요한 인물들, 특히 이 반정부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 올곧고 의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아마 사울왕은 자기의 밀정을 당연히 심어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세상에서 하는 짓 다 배워서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그 도액은 이제 아시멜렉의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정보를 사울왕에게 전하게 되는 거죠. 이 이야기들을 듣고 있는데 다윗은 아시멜렉에게 급히 이릅니다. 혹시 무기가 있다면 나에게 좀 달라고. 왕이 일이 급해서 내가 무기도 챙기지 못하고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외로우니까, 그가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뭔가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안전한 사울왕과 마음이 멀어 있는 사람에게 향했고 아히멜렉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먹을 것을 구하고 또 무기를 구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가 두렵고 외로워서 한 행동인데 이로 인해서 그가 찾아간 아히멜렉과 그 제사장들이 헤롯 왕을 방불케 하는 악녀 이세벨을 방불케 하는 대학살극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원인이 되는 거죠. 제사장이 별일을 다 보겠습니다. 제사장에게 와서 무기를 찾다니. 그런데 때마침 골리앗의 칼이 그곳에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보자기에 싸서 이 제사장이 입는 에봇 뒤에 그 골리앗의 큰 칼이 있었습니다. 이것밖에는 다른 것이 없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거 내게 주십시오. 나는 왕의 특명을 갖고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죽인 그리고 빼앗은 골리앗의 칼을 본인이 수거해 가는 것이 마치 마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칼을 가지고 다윗은 어디로 가느냐면 지금 거의 실성 상태입니다. 파닉 상태예요. 정신이 없어요. 골리앗을 죽인 칼을 가지고 바로 블레셋 진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갓 왕 아기스에게 가서 자기를 의탁하려고 갑니다. 갔는데 갓 왕 아기스는 다윗을 좋게 본 것 같습니다. 나중에도 다윗의 후견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스의 신하들이 알아봅니다. 저 친구는 우리 골리앗 죽인 사람 아닙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서동요 같은 그 미녀의 주인공이 된 영웅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다윗은 이미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무슨 짓이 그에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는 거짓말을 했고요. 아히멜렉 앞에서 거짓말을 했고 그리고 칼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 골리앗의 칼을 이후로 한 번도 쓰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칼은 필요 없었어요. 그런데 그는 불안하고 두려워서 그 칼을 받아서 블레셋 앞에 갔는데 자기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의 칼을 뽑아가지고 다 덤벼?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바보도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서 그는 갑자기 안 배운 임기응변을 하는 거죠. 미친 척을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침을 수염에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합니다. 아기스 왕이 기분이 매우 나빠졌습니다. 우리나라에 미치광이가 없어서 미치광이 하나 더 데려오냐? 에잇, 재수없다. 내 집에서 쫓아내라. 그래서 다윗은 그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는 외로웠고 그는 아무 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에게 의지하고 또 무기를 의지하고 그리고 생계에 필요한 생존에 필요한 떡을 구걸하는 그런 비참한 자리에 있게 됩니다. 내일 말씀드리려고 제가 오늘 그 비밀 몇 가지는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 자꾸 얘기가 하고 싶어지네요. 다윗의 생애 가운데에서 가장 어두운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나 그러나 그가 사면초가에 빠지고 깊은 외로움에 잠길 때 그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가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릅니다. 이는 우리가 감히 비교하자면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과 비유할 수 있고 배신당한 예수님과 그리고 조롱당하고 모욕당하신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없는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런 골짜기를 지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골짜기를 지나면 누구든지 두렵고 그리고 어두운 가운데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릅니다. 길을 잃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수단도 어떤 도움도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사람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만 그러나 그가 영원히 자기를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아시멜렉도 그리고 가드왕 아기스도 그에게 영원한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다윗은 그런 가운데서도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이끌리고 있어요. 저는 왜 다윗이 블레셋으로 갔는가? 왜 아시멜렉에게 갔는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또 그의 부모와 가족들은 왜 다윗에게 오는가? 내일 말씀이죠. 다윗에게 가족들이 또 다 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거의 죽음 직전에 있는데 왜 가족들이 그곳으로 가느냐고. 사울 왕이 그 가족들을 찾아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일까? 아니면 다윗을 그렇게 좋아하고 의지했기 때문일까? 다윗은 그 부모와 가족들을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다시 모압 왕에게 가서 가족들을 부탁하고 맡기는 거예요. 이 유대 땅에서는 안전한 곳이 없고 또 자기에게 의지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도 없어서 다윗이 하는 일을 보면요, 좌충우돌, 좌충우돌, 좌충우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불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사울 왕에 대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와 이런 죄에 대해서 그가 악의를 품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울 왕에 대해서 악의를 품지 않아요. 저는 그러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도망가면서도 욕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분노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도 뭔가 맞불을 지르면서 도망가면서도 뭔가 맞불을 지를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도망갑니다. 그냥 도망가요. 다윗은 나중에도 그렇습니다. 자기를 저주하고 조롱하고 그런 이에 대해서 그냥 묵묵히 받아들입니다. 자기 아들이 자기를 향해서 칼을 뽑고 반역의 그 기치를 들었을 때에도 다윗왕은 머리를 풀어헤치고 맨발로 도망갑니다. 울면서 도망가요. 맞서지 않는 거예요. 사울왕에 대해서 맞서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맞서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깊게 깊게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았으면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의 골짜기를 지날 때 그냥 묵묵히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하더라고요. 바보처럼 그냥 묵묵히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다윗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석가들은 성급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블레셋으로 간 거 잘못했다. 아시멜렉에게 거짓말한 거 잘못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 있지? 하나님은 뭐하지? 우리가 길을 잃어버려요. 같이 길을 잃어버려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가 좌충우돌하면서도 하나님의 순방향 안에 있어요. 아니,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이 있으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자기를 쫓아내니까 이쪽 저쪽으로 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어떻게 하겠느냐고. 거기에는 왕도도 없고 길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길을 묵묵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피난처들이 여기 저기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둘람 동굴이죠. 시편 34편 바로 그가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 하다가 거기는 아비멜렉이라고 나오는데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 아둘람 동굴로 가죠. 미친 척하다 쫓겨나고 정말로 비참한 마음이 되어서 그는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내가 왜 이렇게 됐는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그리고 더 깊은 곳으로 동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거기에서 환난 중에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시편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나님의 그 외로움을 달래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가족들이 그에게 찾아오고요. 원통하고 억울하고 환난당한 이들이 그에게 나오는데 사람들이 400명이나 되는 거죠.
이게 그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그냥 붙들고만 있어도, 영문 모르고 환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그냥 버티기만 해도 하나님은 주신 은혜를 결코 우리에게 쏟아버리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냥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아들에게 조금 못나도 괜찮아, 그리고 네 힘으로 뭘 하지 못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바운더리 안에, 그 에리어 안에 그냥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그 축복의 그릇 안에서 너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거야. 그런데 아니야,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어떻게 이룰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들이받고 버팅기고 이쪽 저쪽으로 가다가 그냥 그 경계를 넘어서 버리면 다스 바스, 이제는 끝이에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는 거예요. 사울 왕처럼, 그렇죠. 사무엘에게 버림받은 것 같고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것 같으니까 그때부터는 좌충우돌 자기의 멋대로 하면서 자꾸 하나님을 들이받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급전직하 내리막길을 걷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역주행으로 마주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못나 보여도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려움의 골짜기 지날 때는 어두우니까 헤매고 다녀요. 그래서 잘못하는 일이 많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거스르지는 않아요. 어떻게든지 그 안에서 바보처럼 그 안에서 맞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 가든지 저리 가든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둘람 동굴에 가니까 그곳에서 마귀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 죄가 발톱을 세워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이 그를 맞이해서 그의 마음을 달래주시고 마음을 쏟아놓게 하고 거기에서 다윗의 시편이 무르익어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의 그 특권과 존귀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약속의 수행자가 되고 하나님의 대행자, 하나님의 전권을 가진 자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파트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대기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별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후에도 다윗의 시련이 있고 다윗의 범죄와 또 심판이 있지만, 그러나 그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책망하고 시키는 대로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을 수 있다면, 하나님과 내가 끈이 끊어지지 않는다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그 경계 안에 그대로 서 있으십시오. 스스로 알아서 다른 길로 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무기도 없었고 떡도 없었고 사람도 없었고 갈 곳도 없었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한 번 그를 붙잡고 놓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변함이 없으세요. 자기 편에서 절대로 놓지 않았습니다.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불신앙의 말만은 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복음을 회복했을 때 제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사실을 제일 많이 회개했어요. 그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등 돌리는 듯한 그런 표현들을, 그런 마음들을 갖지 않아야 된다. 제일 많이 회개했고 하나님 앞에 약속드린 것이 그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등 돌리고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가끔씩 죄의 마음이 일어날 때 울뚝불뚝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끝장이에요. 예,
그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길을 가면서 자꾸 후회하면서 뒤돌아보는 거. 어제 철야 때도 제가 뒤돌아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자꾸 뒤돌아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최선의 길,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또 최선의 길을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리라, 그릇되어도 하나님께서 또 바른 길을 알려주시리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사인을 주시리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패해도 멋지게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고 돌아서면요, 다시 리셋이에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골짜기를 지나도 여러분, 이것은 원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유다처럼 자기가 보따리 싸가지고 딴 길로 가면요,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세 번 부인해도 그러나 다시 돌아서고 주님 앞에 울면서 애통하면서 따라가는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저희는 그 길 가운데 서 있습니다. 예, 우리는 영웅이 아닙니다. 다윗은 영웅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상이고 이미지이지 그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작은 길이 그에게는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발견하게 하시는 그 작은 반석이 그에게는 소중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습니다. 첫날 양식이 우리에게는 필요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Take precious bread 시면 우리에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 마음이 정체 없는데 주님 내 손 잡아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한 조각 위로를 발견한다면 그 위로의 손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큰 축복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발견한다면 그 말씀은 천국 문까지 이어져 있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크신 하나님이시니까. 예.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한번 만날 수 있었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의 곁에는 또 그와 같은 사람들이 이어져 있을 것입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을 때와 같습니다. 예, 그것은 큰 역사의 시작인 거예요. 우연히 어떤 해안가에 팔을 붙였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큰 역사의 시작입니다. 선교사들이 조선의 땅에 발을 내려놓았을 때 그것은 그냥 미지의 세계에 목숨을 걸고 자기가 상륙한 것이 아니라 큰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성전에 발을 내딛었을 때 이럴까 저럴까 했던 어떤 한순간이 아니라 그것은 큰 역사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계속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 두려움의 골짜기를 지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그를 여기저기에서 인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피곤하지 아니하면, 낙심치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게 될 거예요. 두려움의 골짜기를 지나고 그 가운데서 공급하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생명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드려서 그 하나님의 예정하신 축복에 우리가 주인공이 되고 수혜자가 되고 또 통로가 되고 또 다시 증폭하고 오병이어가 되고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